놀이공원에는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가득해요. 그리고 인기 있는 롤러코스터, 범퍼카, 바이킹 앞에는 늘 긴 줄이 늘어서 있죠. 이 안에 어떤 과학 원리가 숨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아주 빠르게 달릴 때 느끼는 아찔하고 짜릿한 재미, 바로 롤러코스터입니다. 기차같이 생겼지만 기차처럼 엔진으로 달리는 것은 아니에요. 롤러코스터는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힘을 이용한 놀이기구랍니다. 이러한 롤러코스터는 전기를 이용해서 가장 높은 곳까지 천천히 올라가요. 하지만 전기의 역할은 여기까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바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달린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위치 에너지는 높이를 갖는 물체의 에너지이고 운동 에너지는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예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롤러코스터는 더 큰 위치 에너지를 가지겠죠? 이곳에서 레일을 따라 떨어지면서 롤러코스터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요. 반대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요. 이렇게 롤러코스터는 낙하와 상승을 반복하면서 레일을 빠르게 돌아요. 그리고 롤러코스터가 빙그르르 돌아도 뚝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빠르게 달리면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아져서 떨어지지 않아요. 마치 쥐불놀이처럼 말이죠. 바이킹은 바람을 가르며 앞과 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롤러코스터와는 또 다른 짜릿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바이킹에도 과학이 숨어 있어요. 바이킹은 돛대를 고정해놓고 돛대와 연결된 배가 같은 장소를 왔다 갔다 하는 놀이기구예요. 시계추처럼 왕복하는 것을 진자운동이라고 하지요. 바이킹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잠시 멈출 때 위치 에너지는 가장 크고 운동 에너지는 가장 작아요. 그리고 바이킹이 다시 내려올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낮은 가운데 지점을 통과할 때 운동 에너지가 가장 커서 속도가 가장 빠르답니다. 범퍼카는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모양의 놀이기구입니다. 발로 페달을 꾹 밟아서 빨리 달리는 것도 재미있지만 다른 차와 쾅 하고 부딪히면서 튕길 때 기분이 매우 신나요. 서로의 차가 부딪히면 모두 뒤로 튕겨나가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이에요.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는 것을 작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힘을 받는 물체가 작용에 맞서 힘을 가하는 것을 반작용이라고 하지요. 내 범퍼카가 상대방 범퍼카를 밀면 상대방 범퍼카가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두 범퍼카가 모두 튕겨나가는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가족들과 놀이공원에 방문해보고 과학 원리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놀이공원 속 과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